영시 형제 이렇게 말씀 요약을 보면서 또 말씀을 또 이렇게 금요일 날 들었어요. 듣고 오늘 아침에 한번 이렇게 또 들어봤습니다. 예, 그 들어본 중에서 아멘 그 영시 형제의 그저 호가 아멘 예수, 아멘 예수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한번 하는데 교회에 와서 참 너무 처음에 너무너무 밝았죠. 형제는 어둠이요 하는 그 경륜 형제의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로부터 완전히 뒤바뀌어진 참 인격을 만나고 참 생명을 만난 그 기쁨을 참 자기 혼자 누릴 수가 없어서 참 완전히 사도로서 전국을 이렇게 다니며 말씀을 전하고 했던 것도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런 가운데서 또 3년간의 그 침체기가 있었죠. 예, 교회에서 그렇게 있다 보니까 어떤 참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일에 오해와 또 비판과 어떤 그런 것들이 오는 것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몸으로 부딪히고 느끼고 그렇게 함으로써 3년간의 침체 기간이 있었지만은 그 기간 동안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할말 없이 뒤에 와서 앉았다가 그렇게 또 가고 예, 그런 가운데 참 자기가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아멘 예수 그것을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이 그 자리로 이끄신 것을 갖다가 확실하게 몸으로 체득을 한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마음도 완전히 달라져서 아버지를 명절 때 찾아가서 아버지 앞에 꿇어 엎드려서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께 불효자로 살았습니다. 그 아버지한테는 아버지는 정말 그 모태 신앙이고 아버지도 그렇기 때문에 일반 그 기독교의 독실한 신자시고 장로님이고 그래서 영식 형제가 대구교회에 온 것에 대해서 너는 이단이다 이렇게 해서 거기서 어떻게 하든지 아들을 빼내보려고 그렇게 하면서 영식 형제를 이렇게 이단자로 취급을 했던 아버지인데 제가 불효자로 살았습니다. 아버지 말씀은 무조건 뭐 아버지 말씀 다 제가 이제 아멘할 수밖에 없는 아멘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무릎을 꿇고 눈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핍박하시던 아버지가 영시 형제 손을 탁 잡으면서 영시가 내가 너의 교회에 함께 가겠다. 예, 그래서 영시 형제가 너무 기쁘고 그 아버지하고 이제 교회 저도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예, 기억이 나고 그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늘 와오셔가지고 그꼭 찬송을 이렇게 일반 580곡인가 그 찬송가를 들고 나오셔가지고 매주 그렇게 오실 때마다 찬송을 부르셨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예, 그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참 화목이구나. 예, 참 화목이구나. 이게 사람의 일에서 일어나기가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 제사를 드린다는 거는 지금 여기 사마리아 여자가 예배 드릴 곳이 어디냐? 이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옳은 것인지 예루살렘에서 해야 옳은 것인지 그걸 물을 때에 예수님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예,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것은 그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것은 아버지의 생명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니까, 그 아버지의 생명, 그러니까 그 성령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서, 내 생명이 되어서 드려지는 것이죠. 그 재물은 드려지는 것이다. 드려진다는 것은 그 동물을 제사를 드릴 때도 보면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거. 하나님께 흠냥하는 거. 하나님은 이렇게 직접 고기를 씹어 드시고 하실 수 없으니까 불에 태워서 그 향기를 드리는 거죠. 그 향기를 드리는 것이고, 그것은 다시 말해서 둘이 하나가 되는 그런 관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진실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만나지를 못하고, 아버지와 아들로 육신적으로는 태어났지만, 그러나 이렇게 자람으로 해서, 서로가 요구가 생기게 되고, 잘하고 못하고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서로 사이가 멀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선악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자식을 놓으면은 자식 놓은 그 자식 자체가 기쁨이죠. 기쁨이고, 부모 자식 간에는 그 존재 자체가 기쁨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 너무 신기하고, 말 한마디를 들어도 신기하고, 울고 짜증내도 사랑스럽고, 그리고 뭐 하여튼, 그게 이제 부모의 마음이죠. 또 이제 그 손자, 손녀를 보면, 그냥, 엄마, 아빠한테 짜증내고, 막 그냥 엉석 부리고, 막 이런 걸 봐도 사랑스럽죠. 야, 어떻게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모든 표현을 이렇게 신기하게 하는가. 너무 사랑스럽죠. 그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의 생명으로서 표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신 것이죠. 그래서, 근데 거기에 이제 선악과가 들어가면,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한테 뭘 해줬습니까? 엄마는 나한테 해준 게뭐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틀어지게 되죠. 그렇다 하더라도 부모는 자식이 사랑스럽습니다. 그게 부모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자기 부모를 갖다가 살인을 한 어떤 범죄자가 있었는데, 판사가 하는 말이 이 세상에서 당신을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분들을 부모밖에 없는데, 그 부모가 이제 당신 손에 이렇게 죽었으니까 당신을 용서할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그 부모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 마음을 가졌는 거죠. 물론 요즘에 그렇지 못한 부모들도 많이 있긴 있지만, 그러나 부모 마음은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자신의 생명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로 예배를 한다. 아들이 바로 예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을 가진 것이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바로 그 마음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텐데, 그날에는 내가 너에게 한말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것은 그 마음이, 그 생명이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자기의 DNA를 물려준 거죠. 이 DNA가 바로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그 하나님의 생명이고 바로 그것이죠. 세상에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끝없는 분열과 전쟁과 그런 것이 있죠. 오늘 영시 형제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참 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지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리스도는 이런 것이다. 하고 어떤 정의를 세워놓는 거죠. 그런 정의를 세워놓고 예배는 여기서 드려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런 것이다. 또 하나님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딱, 그 관념을 정해놓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정해지는 순간에 끝없는 분열과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오직 거기 하나님을 섬겨야 할 유일한 성지다. 이렇게 정해놓고 나니까 지금도 하루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그 사람이 예배할 그 곳을 찾는 순간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예배를 알지 못하면 그렇게 사람이 찾으려고 할때 그런 불행과 저주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고 지금 현재도 이 순간에도 그런 사실을 역력하게 지금 우리가 뉴스로 듣고 귀로 듣고 또 이렇게 눈으로 보고 이 사실로 그렇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이 세계가 그렇게 전쟁과 서로 반목하고 서로 싸우고 이런 것이 다 나타나 있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왜 예수인가? 왜 예수가 우리에게 절실한 화목제물이 되시는가?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할 어떤 건더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을 사람이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종교 의식이 생기고 예배 의식이 생기고. 그리고 또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은 서로 화목하게 하려 보니까 술이 매개체가 되고 마약이 매개체가 되고 또 어떤 무슨 고상한 음악이랄지 또 이렇게 뭐 게임이랄지 이런 것으로 해서 서로 화목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것은 되는 것 같지만 그건 뭐 동호회라 그래도 그룹 등산 그룹 무슨 뭐 하이킹 그룹 뭐 이런 뭐죠 저 자전거 타는 그룹 뭐 그래가지고 뭐 동호회나 동호회 그렇게 해서 뭔가 화목하게 지내고 싶지만 그럼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거는 화목이라고 하는 화목의 진실한 화목제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구속의 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화목이 되는 거죠. 왜 하나님과의 화목이 필요한가 하면 우리가 그 근본된 자리를 잃었기 때문에 근본된 자리를 잃었기 때문에 그 자리가 회복되어야지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화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끼리 서로 이제 화목만 종료해가지고 화목하다가 싸우는 거예요. 이게 화목이다 하고 나는 이게 화목인데 나는 이게 화목인데 이러다가 이제 싸우는데 어느 정도까지 싸우느냐 하루에 막 수십만 명이 죽을 정도로 핵폭탄 떨어뜨려가지고 수십만 명이 죽을 정도로 그렇게 싸우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힘센 놈이 이긴 장땡이다. 힘센 놈이 세상은 힘센 놈이 정인 거죠. 힘이 세면 내가 최고다. 예, 힘이 센 것이 법이다. 그게 진실입니다. 예, 그건 진실인데 하나님 나라는 전혀 그렇지 않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어린 양의 나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정말 하나님과의 화목제물이 되신 구속의 피. 그러니까 아멘 인생이다. 아멘 인생. 예, 그 자기 안에 어떤 규정을 세우게 되면은. 유일하게 규정이 있다 하면 사는 것이 규정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마나마드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살게 하는 것이 규정이고,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적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분 안에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사랑이고 구속이고 모든 것의 모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만들려 하는 모든 것은 만들면 만들수록 피 튀기는 경쟁만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이 올림픽 아닙니까? 올림픽에서 금메달만 받는 사람이 그 종목에서 두 사람이 아니고 딱한 사람이고 단체에서는 물론 뭐 여러 사람이겠지만은 딱한 종목에서 한 팀, 아니면 한 개인이 받는 거죠. 그 나머지는 다 경쟁에서 다 처져가지고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세상에 가장 극명한 원리가 올림픽입니다. 올림픽은 경쟁하고 싸우고 치열한 그 대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세상의 원리입니다. 올라가면 자리는 하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러한 영광을 바라보고, 그러한 것을 다 선호하고, 좋아하고, 따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세계 평화를 위해서, 스포츠 정신을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 하지만은, 그 근본 바탕이 선악과의 바탕이라고 할수 있죠. 경쟁과, 그 누군가를 이겨야 되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하는 그 정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아멘 인생이다. 받아들이는 것. 인생은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형상으로서 빈 그릇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여야 사랑과의 화목이 진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제일 첫 번째 우리가 그 가슴속 깊이 인식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아, 나는 지어진 사람이구나. 나는 지어진 존재구나. 그거죠. 내가 지어진 존재라는 것이 깊이 인식이 되지 않으면은 다 시작이 출발이 안 되는 출발이. 지어진 존재다. 나는 그냥 그 지어진 그 마치 난소처럼 씨가 없으면, 정자가 없으면은 이게 그 생명이 일어나지 않는구나. 난 빈급대구나, 급대구나. 그 빈급대기지만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람이라는 존재만큼 하나님께 더 소중한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은 바로 내가 지어진 존재인가, 즉 피조물인가 아닌가, 그게 너무 중요한 거죠. 내가 피조물일 때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됐을 때에 내 주위에 있는 모든 환경과 조건과 이런 것들이 다나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사정 때문에 일어난 것이구나. 마치 욥이 자기에게 닥친 그 고난과 역경과 이런 모든 것들 환란이 왜 일어나는지 자기는 모르지만은 그런 하늘에 무슨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일이 있어서 일어나는 것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알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위치를 알므로써, 나의 위치를 알므로써 지어진 존재다. 나의 위치를 알므로써 비로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된 그 생명을 우리가 발견함으로써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그한 사람의 그 모습을 보므로써 바로 저 사람의 운명이 바로 내 운명이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렇게 간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 쏟으십시오. 그렇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빌라도의 원대로 대제사장의 원대로 바리새인들의 원대로 그렇게 또 일반 군중들의 원대로 그리고 그 군병들의 원대로 그렇게 죽으셨던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운명이 바로 우리 인생의 운명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시인이 딱 되면, 그러면 모든 이유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이유와 목적이 있구나. 아들까지라도 십자가에 달리게 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그 목적이, 그 일부러 죽이고 싶어서 죽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생명이
형상이신 예수의 육체에 연합이 되니까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오로지 유일한 한 길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그 생명의 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는 그 사람, 예, 그 사람,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예, 그러니까 자식인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또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죠. 예, 그러니까 그 성령은 지금 뭐 현대적인 말로 하자면은 생명의 유전 정보 DNA 그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확실한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가장 유사하다 하면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콩의 DNA가 있어야 콩의 영혼이 존재하죠. 예,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DNA가 이렇게 정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것이 창조되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해지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전해지게 하는 그런 그 우리의 형상이 되고 연합된 생명이 된다는 것이 인생으로서 하루하루 살고 순간순간을 사는 것이 감사고 찬양이다. 존재가 감사고 존재가 찬양이다. 예, 이런 놀라운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혜정이가 아멘 한 혜정이가 먼저 해라. 캐티언님 먼저 하세요. 혜정님 지금 화면 끄셨네. 우리 교회에 그 스토리 중에 그런 게 진짜 많잖아요. 영식이 오빠 말씀처럼 그렇게 그 영식이 오빠의 그 아버님처럼 영식 오빠의 아버님처럼 그렇게 진짜 장로님이고 진짜 그 교회 봉사 많이 하시고 그러셨는데 영식이 오빠가 이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막못 나가게 그렇게 했었는데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제가 아버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딱 그런 것과 동시에 반사적으로 그 아버님, 내가 너의 교회를 나가겠다. 응? 그런 이야기. 또뭐 어느 형제가 그 가족이 막 전부 다 제사를 지내는데 뭐냐? 딱그 교회 형제들까지 와가지고 제사 지내는데 같이 절을 하고 그러는 모습을 보고 너희 교회가 진짜다 그러면서 교회 안 다니시던 분이 교회를 오시게 된 스토리 그러한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참 오늘 이렇게 오빠 말씀을 들으면서 참 우리가 그 예배를 뭐 어디다 해 사마리아 여인이 그 세상 그 정말 자기 인생이 어디에 해석되는 곳이 없어서 정말 그랬을 때그 예수를 만나서 어디다 예배를 해야 되냐고 그렇게 물었을 때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그걸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그 어떤 씨가 이렇게 딱 심어지면 어떤 씨든지 결국에는 그 열매가 딱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아멘. 네, 뭐 여지 없잖아. 뭐 그냥 부추 씨를 뿌리면 부추가 나오고 어찌 됐든 간에 그 씨를 뿌리면 그 열매가 이렇게 나오듯이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인생에 그 정말 잡초만 무성한 필요 없는 거품으로만 무성한 그런 씨들이 그 김치현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시던데, 그 캐나다에 가면은 막그 뭐냐, 뉴욕에서 그 버스, 저기 차를 운전해서 가는데 들판이 완전히 노란색이더라고. 그 넓은 들판이. 야, 멋있기도 멋있지만, 와, 민들레 씨, 그 하얀색 그게 탁 흩어져가지고,
아무리 그 씨를 걷어내려고 해도 계속 그 씨가 이렇게 떨어져서 결국에 넓은 들판인 토란 그 색을 이렇게 보면서 뭐 민들레 홀씨처럼 날아가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예도 있지만 참 우리에게 그렇게 그 그리스도의 씨가 떨어지지 않아서 그렇게 세상에 염려와 근심과 거품과 이런 것으로만 휩싸여서 살던 인생에 그 그리스도의 씨가 이렇게 떨어져서 그 저절로 이렇게 그 교회와 그리스도의 씨가 아닌 그 이파리와 풀들과 모든 것들을 이렇게 뽑아내는 없애는 그런 교회 생활이 이렇게 시작되면서 결국에 우리가 결과적으로 그 나타나는 그 시의 그 결론이 그렇게 나는 없고 아버님이 그렇다 하면 제가 그걸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동시에 이상하게 그걸 나타난 그 결과를 보고 아버님이 내가 너의 교회를 나가겠다 하시면서 당신 교회도 다니시면서 나오셔가지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인생이 이렇게 그 열매로 그리스도의 열매로 이렇게 나타나서 정말 그 죽음이라는 것이 뭐 죽음을 지불한다 뭐 그러는 것이 결국에는 그 필요 없는 씨가 뿌려졌던 내 이게 말이 참 정리가 잘안 되는데 그러니까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인생 아까 오빠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인생은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내가 뭐 의로 아니면은 내가 믿음이 강하니까 뭐 이렇게 받아들여 준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내가 없기 때문에 내가 힘이 없어서 뭐 그럴 능력이 안 돼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그 그리스도의 운명. 그냥 그래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서 받아들여진 거죠. 그게 내가 한게 아니라. 그런데 이상하게 그 안에 정말 너무나 확실하고 선명한 그리스도와 교회의 삶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로 이렇게 이끌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장수기 자매. 정수기 나오라 오바. 뭐 하는가 봐, 오빠. 제가 먼저 할게요. 이제 열렸네. 땡큐. 마이크가 굉장히 소골색이네. 네, 언니, 제가 할게요, 그럼. 네. 이렇게 교회가 있다는 걸로 또 정말 감사가 됩니다. 아멘. 네, 뭐, 앞서 이렇게 말한 거를 이렇게 깨우치게 하시는데, 개인 개인이 다 틀리죠. 받는 은혜도 틀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제성과 고난을 이렇게 보면, 통곡의 벽에서 이렇게 자기들이 그 성전을 뺏기고, 그 우는 모습. 결국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시는 걸로 이렇게 알아집니다. 아멘. 아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하고 자기 땅에 왔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끔 한그 어마어마한 그 저주로 내려서 2000년 동안 왜 그들이 나라가 없이 그렇게 방황하고 같은 사람들 족속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게스실에서 죽고
그 많은 그 고난이 결국 예수를 죽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들을 그 축복으로 보내줬는데 그거에 순종치 못해가지고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복 있는 자는 주를 영접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것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아멘. 이 예수를 안 믿었다면 정말 지옥불에서 고통받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에서 소리치며 정말 악마의 그 알에서 고통하고 살 사람인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축복받은 게 확실합니다. 데일리 데일리 에브리데이 문제가 생기지만 그 문제가 그냥 문제가 안 되는 것은 은혜인 것이 확실합니다. 아멘. 어찌 제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사나 했더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해 아멘. 아래 온전한 것이 없나니 믿는 자 위에는 온전한 게 없다고 믿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선택받은 그 하나님의 대표작이기 때문에 미국의 금명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유태인입니다. 왜?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오신 예수를 영접지 않은 그 고통과 저주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지금 현재도 전쟁 나는 곳을 보면 그걸 알수 있잖아요. 네, 결국은 순종뿐이 없는 거라, 순종. 아멘. 교회에서 뭐, 누구 믿음이 좋니, 누구 믿음이 약하니, 그런 거를 따질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은혜 가운데 사는 거죠. 은혜 가운데. 아멘.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성소에 허락하신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받아들이고 그거를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그래서 증거가 되는 거죠. 아버지께서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교회에 모인 지체들은 결국은 순종에 임해서 서로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순종해 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오늘도 이 교회에서 뭘 말합니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순종해서 사는 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저도 항상 아침에 요즘에 일어나면 먼저 속으로 감사하고 찾는 것이 주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참,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지나갔던 것들이 사실로 저에게 주위에 맴돌고 있는 것을 어젯밤에도 봤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꿈에 왜그저 하와이에 있는 그 언니가 보였는지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 언니 이제 이름도 잊어버리고 아롱아롱한데 그 언니가 꿈에 아주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왜 이름이 기억이 안 나지? 문자는 문자 언니. 그러니까 나는 잊어버리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위에 맴도는 거.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교회와 바깥에와 연결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 빨리 형제와 화합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거야. 말씀에 순종을 하면 복을 받고 사는데 그냥 하늘에 있는 하나님만 생각하는 믿음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의 본바와 만진바와 되는 것이 그 교회에서 문자 언니와 같이 연결됐던 것들이 이렇게 집요하게 이 교회에서 머물구나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아멘. 네. 그래서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실지가 되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자식들과 이렇게 살면서 자식이 남편하고 아주 기묘하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근데 저도 역시 연결이 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혈통으로나 육족으로나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절실히 저는 깨닫고 있습니다. 아들이 생각으로 나의 적이 될 수도 있고, 나를 사랑해서 생각해서 하나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혹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여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산다. 이게 교회라. 그래서 오빠와 언니와 이 모두 이 스카이프로 교회로 연결된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을 오늘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가 됩니다. 아멘. 교회와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 정말 오늘 그 정수기자매 이렇게 말씀 듣는데 우리가 교회가 있어서 우리가 이런 말씀 듣고 사는 인생이 너무 감사하네 진짜요. 아멘. 우리가 한국에 있는 교회는 이렇게 살이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못 보니까 그냥 화면에서만 누리지만 더 가까운 또 미국의 교회는 더 가깝게 느껴지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너무 감사하고 저 아멘. 오늘 그 오빠가 그 영식이 형제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정말 영식이 형제의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참 아멘 예수 안으로 이끄시는 그 영식이 형제의 그 주님이 너무 정말 감사하고 참 어떻게 인생이 참 이렇게 목이 마르고 가시밭길만 갈수 없는 인생인데 참 아멘하는 인생으로 참 예수 안에 그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너무 감사하고 자 오늘 아멘. 오빠 말씀 듣는데 참 오빠가 정말 아기가 태어나서 기르는 마음 그 부모의 마음을 오빠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오빠 안에서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20몇 년 동안 그 교회 생활하면서 자 오빠는 그 선악이 우리를 판단하지 않고 그 부모 마음으로 항상 우리를 그 이끄시는 그 오빠의 마음이 제가 항상 그게 감사하거든요. 우리가 그 성경에서도 보면 그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한 것처럼 자 오빠가 그 우리가 뭐 이렇게 잘못을 했어도 그 가라지를 뽑지 않고 오빠가 그 우리를 그 어머니의 그 마음으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 마음으로 우리를 품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셨던 그 오빠의 마음이 알아지니까 너무 감사하고 정말 오늘 그 말씀을 듣는데 참그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마리아 그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서 그 대화하는 말씀인데 그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는 당신들은 왜 나한테 물을 달라 하느냐고 당신은 그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그 당시에는 이렇게 서로가 상종하지 않는 그런 관계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아니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이 말씀하는데 참 아멘. 그 말씀이 너무 아멘이에요. 우리가 오빠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하마스가 보면 그 성전을 갖고 싸우잖아요. 성전을 갖고 싸우기 때문에 어느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곧 이때라. 우리가 오늘도 그 말씀처럼 우리가 그 제사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셋이 모이든 둘이 모이든 뭐그 모인 장소에서 우리가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그 생명으로 우리가 주님께 그 감사하다는 것을 영광을 돌리는 그런 곳이 예배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예배가 막 그전에는 제가 어느 곳에서 드려야 될지 막 교회가 중요하고 막 저도 이렇게 했는데 전 교회가 이렇게 세 갈래로 갈라지고 나서부터는
제가 그 교회에 대해 그렇게 이제는 더 많이 제가 놓아졌어요. 내가 교회를 어떻게 하는 사람도 아니고, 교회를 지키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냥 보는 사람으로 점점점 인식이 되니까, 내가 교회에 대한 어느 갈망, 그것이 완전히 이렇게 놓아지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오빠가 오늘 말씀한 것처럼. 그 교회는 우리가 어느 그 동회나 뭐 이런 모임이 아니라, 참, 그 교회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이다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교회는 그 그리스도가 머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로 우리가 서로 교통하고 화답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종교를 이용해서 세상적으로 살수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교회성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 모임을 이렇게 해가지고 형제 자매들을 아프게 하고 이런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거 영원하지 않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거를 허투신다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형제들이 다 떠나가요 보면 그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가 머리가 아니고 사람이 머리가 되면 그게 교회는 내가 보니까 그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아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 오늘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 입대를 하신 것처럼 저는 정말 이제 십자가에서 내가 그 예배드리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그 삶은 내가 하나님이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한테 딱 맞는 그 몫을 저한테 주셨더라고요. 내가 지금 보니까 아멘. 딱 맞는 몫을 주셨는데 내가 그 몫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고 더 좋은 거 남의 것을 더 좋은 걸로 보였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버리고 내가 다른 것을 내가 이렇게 찾고 그 길로 내가 온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내가 사모하고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참 내가 딱 맞는 동현이 오빠도 나한테 붙여주시고 또 나의 모든 환경도 나한테 딱 맞는 사람을 나한테 붙여주셨는데 아 내가 지금은 그것이 알아지니까 모든 것을 받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살아지니까 이것은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내가 주님의 그 영이 그저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을 읽다가 내가 그 아까 오빠가 말씀한 것처럼 주님께서 그 십자가로 가시면서 내가 제자들한테 그러셨잖아요. 내가 가면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한테 주신다고 한 것처럼 또 당신이 십자가로 가시면 너희들이 더 유익이라고 하신 것처럼 그리고 당신이 십자가로 가시면 아까 오빠가 말씀한 것처럼 너희들이 내가 한 말을 다 기억하리라 하신 것처럼 참 주님이 십자가로 가셔서 그 부활 생명으로 우리한테 오셨다는 것이 저 같은 경우도 내가 그게 인식이 됐어요. 아, 할렐루야. 제자들한테 3년 반이나 제자들이 따라다니고 살았지만 참 고기 잡으러 가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 제자들 안에 그 부활하셔서 그 부활 생명이 모든 인류에게 다 오셔서 지금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뭐 이곳이 아니 예배할 곳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참 어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우리가 그분이 함께 하시는 그런 세계로 우리를 옮기신 것 같아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런 세계를 옮기셨구나. 이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 모든 것을 우리가 오빠가 말씀한 것처럼, 우리에게 오는 모든 그 환경과 고난은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내가 보니까요. 내 일이 네. 아니고, 내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내가 굽이굽이 다 나를 인도하신 그때도 다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가 오늘에 있기까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셨구나. 얼마나 정말 너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아담이 악했고 또 내가 아담 안에서는 정말 오빠가 말씀한 것처럼 아담 안에서 내가 정말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사람 기질이 나한테 있어요. 누구한테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성분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내가 아담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것은 그 마음이에요. 옛날에도 내가 성우 아빠 이렇게 결혼해서 사는데 지금 성우 아빠 집이 뒤에서 집을 짓느라고 막 공사하는데 성우네 집이 중간에 있으니까 이게 차가 지나가면서 트럭이 그 길이 전부 갈라졌어요. 우리 집 뒤에 그 길이
전부 세면이 다 깔라지고 갈라졌는데 내가 쫓아가서 이거 다 물으라고 말이야. 소리 고래고래 질르고 하니까 우리 성우 아빠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런 적이 있는데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참 지금은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할 말이 있어도 이제는 그 할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난 너무 신기하고 이런 날을 정말 이렇게 이런 날을 정말 그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으로 점점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시는 그 주님이 너무 감사하고 정말 저는 그 아담 안에서 누구랑 싸우면 내가 끝까지 그 피를 보는 사람이야. 피를 보는 사람인데 아 지금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고 알아지니까 자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사는 인생이 참 너무 감사하고 자 우리 형제가 이렇게 그런 말씀으로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정말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니 그 이때라 하신 말씀처럼 내가 지금 아들로 나의 삶이 예배인 것 같아요. 예배인 것 같고 내 예배인 것 같고 정말 그 삶이 예배이기 때문에 전혀 내가 목마른다든가 흔들린다든가 요동한다든가 이게 없어요. 전에는 내가 교회가 이렇게 되면 막 목사님이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이 있을 때 내가 거점 한 달간을 너무 방황했잖아요. 마음이 흔들리고 괴롭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데 정말 지금은 교회가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나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어. 할렐루야. 참 내가 너무 그게 감사한 거예요. 나의 인생을 흔들리지 않는 그 목마르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아멘. 정말 그 사마리아 여인이 저였어요. 제가 정말 목이 말라 정말 직장에 다닐 때도 내가 한 시간 먼저 가서 그 성경책을 읽지 않으면 그날 하루를 내가 견딜 수 없을 만큼 목마른 여자였는데 참 목마름이 이제야 해결이 됐어요. 내가 지방교에서 나와서 정말 대교교에 왔어도 나는 그냥 교회라는 교회로 목이 안 말랐던 여자예요. 교회를 누리고 이걸로 목이 안 말랐던 여자인데 아 교회가 이고 나서 다시 또 목이 마르니까 내가 너무 괴로웠던 사람인데 참 그분이 죽고 장사되고 부활의 영 그 진리의 영이 저희 안에 들어왔다는 게 인식이 딱 되고 나니까 정말 이제는 방황하지 않은 내 인생이 됐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지만 내가 저 교회가 없으면 내가 교통할 수 없고 숨 쉴 수 없잖아 우리가 서로 하나님은 개인으로 다 영광을 받으시지만 교회를 통해서 또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정말 주제사람이 모신 곳에 모인 곳에 함께한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 아틀란타 교회가 사람은 많지 않고 정수점에도 멀리서 들어와서 너무 감사하고 좀 혜정이도 오래군이 집인데 여기 들어와서 너무 감사하고 경희도 정말 그 멀리 그 토론토에서 여기 들어와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함께 그 식구로 이렇게 누려지게 함께 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저 오빠가 그 정말 우리를 20몇 년 동안 양육하시고 우리를 기르신 오빠 너무 감사하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다른 자매들은 모르지만 저는 오빠랑 많은 관계 안에서 내가 그 많은 동현 오빠의 싸움에서 오빠를 너무 괴롭혔고 오빠한테 내가 많은 그런 걸 보였기 때문에 정말 저를 정말 이렇게 인도하신 그 은혜를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참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거 생각하니까 전부 주님의 은혜더라고요. 은혜니까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참 이렇게 지금도 옛날하고 사정은 똑같이 살아요. 애들이 와서 살고 또 동현 오빠 있고 하지만 동현 오빠가 뭐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동현 오빠가 행복하면 되는 거야. 하지만 동현 오빠 그 생명을 알잖아요. 어디가 동현 오빠가 어디를 누구를 만나도 그 예수의 생명을 알기 때문에 내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그 되는 그 오빠를 아니까 참 내가 이렇게 사는 내가 저도 너무 이상해요.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나? 이렇게 살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오빠한테 감사하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캐티님 말씀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말씀하기 어려운 상황. 하여튼 뭐
지금 더 말씀하실 분또 계십니까? 제가 할게요, 오빠. 지혜 언니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가 이렇게 보여지니까 정말 감사가 됩니다. 네. 때가 될 때까지 가락지를 뽑지 마라. 저도 가락지처럼 못된 가락지였더라고요, 교회에서. 근데 종현이 오빠를 만나서, 선한 목자를 만나서, 이 밭에서, 교회 안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게 된 것이 너무 감사가 됩니다, 언니.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뽀쩍 튀어나온 그 가락지가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색 옷을 입혔잖아요. 그 요셉의 아들 열둘의 막내에게 옷을 그렇게 이쁘게 입혀가지고 막내니까 그냥 떠들고 돌아다니는데 형들이 볼때 아우 저거 꼴보기 싫어. 문자 언니가 볼때 저거 꼴보기 싫어. 그지만 그 막내도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식입니다. 응? 아멘. 그래서 축복을 하는데 그 형들과 언니들 뭐 밉지 고고 어린 거 오직하면 팔았겠습니까? 제가 그러고 살았더라고요. 뭐 몰라가지고 그렇게 태어났는데 뭐 자기들이 정죄한다고 그게 없어집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그래도 이렇게 봉균이 오빠 만나가지고 교회에서 살게 해주시잖아요. 자기들이 아무리 뽑아버릴래도 선한 목자가 추수 때까지 놔둬라 하는데 왜 말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산 것이 알아집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멘. 아까 참 지혜자매 너무 은혜롭네요. 그 저기 동년이 형님이 어디 가도 전혀 마음이 놓인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듣는데 저기 며칠 전에 들었나? 삼근 형제 모임에서인가? 어떤 자매와 누구 하여튼 그런데 뭐 이렇게 지금 마음이 좀 혼란스러운가? 뭐 그랬을 때가 있는가 봐요. 근데 그 형제가 나는 자매의 생명을 믿는다. 그렇게 했을 때, 너무 그것이 이제, 그런 신뢰가,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신뢰가 너무나 안정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 가 있든지,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이 생명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이제 여러 갈래로 탁 나눠준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의 경륜, 이것도 하나님의 경륜이라서, 이렇게 흩어지게 해서, 또더 생명을, 더그 생명을 더 크게, 더 넓게, 더 깊게, 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구나. 이렇게 보니까, 누가 또 그렇게 말씀을 해석하셨죠?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게 되는 바람에 원래 가기로 했던 데는 못 가고, 마게도니아,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생겼고,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생겼고, 그런 교회들이 생긴 것이, 결국 사도들끼리 또 분쟁이 생겼는 바람에 뜻하지 않게 계획에도 없었던 교회가 생겨나게 됐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 우리는 생각할 때 이것이 분열이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생명의 분배죠. 생명의 분배.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지 않으신다. 손해보지 않으시고 자기의 그 생명의 경륜을 이루고야 마신다 하는 것을 이렇게 참 우리 그 형제들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또그 해석을 들으면서 이렇게 산다는 것보다 이렇게 행복하고
안식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예. 아멘. 그러면, 그리고 또 너무 보게 되는 게, 참, 영식 형제는 벽이 없어요. 예, 벽이 없어요. 그래서 참, 영식 형제, 간증 속에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아래, 우리 그 그리스도 자신이,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벽이 없으니까, 벽이 없으니까, 우리 말씀 안에서, 참, 집안에 이렇게 문을 잠가 놓고, 제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홀연히 들어오셨는데, 벽이 없다는 벽이. 벽이 없으니까 거기 계신 거죠. 우리 사람들은 만드는 벽도 있고, 지식의 벽도 있고, 정신적인 벽, 온갖 벽이 있는데, 예수님은 벽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멘 인생이죠. 아멘 인생. 주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없으면 마친 기도하고 마칠게요. 네, 마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가 사마리아 여자처럼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장소를 묻던 그런 옛생명의 인생이었습니다. 이렇게 장소를 찾고, 의식을 찾고, 전통을 찾고, 역사를 찾고, 또 교리를 찾고, 그러한 인생은 정말 그 끝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끝이 살인에 이르는 가인과 아벨 같이, 그렇게 참 저주의 늪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참 생명의 아버지가 참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가지고 당신의 그 생명을 전해서 그 생명으로 하여금 그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발현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자기의 그 아들까지라도 저 십자가로 참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들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셔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숨이 코에 붙은 인생임을 알게 하시고 언제라도 우리가 또 부르면 가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임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니면은 당신의 생명이 표현되지 못하고 꼭 우리를 통해서만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만이 당신의 생명과 그 성품이 온전히 표현되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찾으시는 그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가 함께 당신의 생명을 분배해서 당신의 DNA가 또 모든 인생을 통해서 마땅히 나타나야 할그 당연한 자리,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였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과 함께 교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예. 예.